갑오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오늘 아침 해맞이하기에 무난한 날씨였습니다. 밝게 오르는 해처럼 올해도 희망차고 뜻깊은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고 낮에 강원 영서에서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경기도와 충북 북부에는 늦은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국과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옅은 황사는 내일 점차 약화되어 사라지겠지만 연무나 박무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에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으로 가끔 구름이 지나고 있고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습니다. 오늘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중부지방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알아보시죠.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낮에 가끔 구름 많고 강원 영서에서 낮에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7도, 대전 9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에 내륙 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